자,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오클랜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양 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네. 진짜.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수보다 양들이 숫자가 더 많다고 할 만큼 양을 많이 키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 돼지인간.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목장이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건 알파카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의 털이 고급 원단의 소재가 됩니다. 그 밖에 뉴질랜드의 양모는 질이 아주 좋기로 유명합니다. 자, 이번엔 관광객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양들의 쇼가 이어졌는데요. 개들이 양을 모는 양모리 쇼였습니다. 아, 네. 능숙하게 양을 모는 개들의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네,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귀엽네. 네. 실내 공연장에서는 더 재미있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네. 아그로돔이라고 양털 깎기 쇼가 펼쳐지는 공연장입니다. 양의 종류만 해도 한 19종쯤 된다고 합니다. 저 기계로 깎는 거군요, 털을. 네. 말 그대로 순한 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정말 온순했습니다. 야, 진짜 가만히인데요. 저렇게 큰 양 한 마리 털을 깎는데, 네, 불과 1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와, 네, 근데 시원한 모양이에요. 아주 가만히, 네, 네, 얌전히 있네요. 예, 털 깎는 솜씨가 아주 익숙해서 양들이 편안해한 것 같죠. 관객들은 헤드폰을 쓰면 동시통역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도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염소가 이렇게 깎은 털이 바로 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양모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다민족 국가인 뉴질랜드에서 만나는 특별한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리에 걸려 있는 저 등이 바로 오늘 축제의 힌트입니다. 예, 중국 등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축제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오클랜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알버트 공원이 오늘 축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네. 일찍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이고요. 자, 올해로 10회째 이어지고 있는 랜턴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네. 랜턴 페스티벌, 그러니까 일종의 등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제 현장에는 역시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 사람들 하게 되면 그 다양한 음식 문화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떡도 보이고요. 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다양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바로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예, 가족들끼리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면 정말 부러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랜턴 페스티벌은 중국인이 주최하는 축제이지만 뉴질랜드가 다민족 국가인 만큼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본래 랜턴 페스티벌은 설날 이후에 신년을 경축하기 위해서 15일간 붉은 등을 집집마다 걸어두기 시작하면서 유래됐는데요. 네. 중국 한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축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쪽에선 전통 악기 연주 시범이 있었습니다. 예. 아유, 꼬마다 아주 신나버리네. 손도 흔들어 보이고. 검은고나 가야금과 비슷해 보였는데요. 네. 그보다는 줄이 훨씬 많고 또 악기 소리도 굉장히 화려한 편이죠. 이런 모습이 말이죠. 서양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하게 좀 들릴, 그렇죠, 것 같아요, 소리가요. 자, 이번엔 중국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자 탈춤 공연입니다. 이 사자 춤은 좀 독특한데요. 사람이 들어가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사자 인형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 어우, 화려해 보이네요. 예, 신기합니다. 네, 관객들도 넋을 잃고 보는 모습입니다. 자, 공연은 밤에도 이어졌는데요. 야간 공연에는 붉은 조명이 더해져서 더욱 화려한 볼거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붉은 빛들이 많이 있네요. 네, 랜턴 축제이니만큼 어두워져야 제대로 축제가 시작되는 건데요. 네. 네. 야, 낮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네, 음식 코너도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이건 따뜻한 국물과 함께 주는 어묵이고요. 또 잔치에 어울리는 떡도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콩고물을 묻혀주니까 더 맛있겠어요. 예,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기가 있는 건 바로 이 볶음면이었습니다. 네. 네, 어딜 가나 이 면 요리가 참 인기가 많아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특히 여자분들이 면 요리를 가장 좋아했는데요. 파스타 면과는 다른 동양식 볶음면의 독특한 맛이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우리 동서양의 음식 문화가
경계가 좀 많이 허물어져서 그렇죠. 이렇게 누구나 즐길 수 있죠. 자, 이제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예, 시작부터 아주 화려합니다. 산더건도 보이고요. 네, 다양한 형태로 멋을 낸 등들이 축제 현장에서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엿꽃이네요. 정말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다들 멋진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 이분들은 아주 재밌는 포즈를 치지. 이런 포즈입니다. 네, 이건 배를 타고 있는 강태공을 만들어둔 건데요. 네, 등으로 만든 아주 멋진 한 폭의 그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귀여운 캐릭터들도 인기였는데요. 이건 네. 펭귄입니다. 이 화려한 탑은 내부 조명이 아주 특이하죠? 네. 와, 이 용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대형 개구리 랜턴부터 또 사마귀 랜턴까지 없는 게 없을 만큼 다양하고 화려한 랜턴들이 아주 볼거리였습니다. 네, 정말 그 밤이 되니까 말이죠. 그 제대로 된 랜턴 축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밤늦도록 이어지는 축제에 시민들도 오래도록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작은 등에 불을 밝히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축제의 마지막 볼거리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입니다. 네. 아, 표정들이 아주 다들 행복해 보이네요. 네. 불꽃놀이 참 언제 봐도 신나요. 네, 뉴질랜드에서 만난 다양한 축제는 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소중한 문화를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 뉴질랜드 뭐 역사는 짧은데 최고의 여행지로 꼽힐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앞서 봤던 이제 다양한 축제들 덕분에 더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랜턴 페스티벌, 이 중국을 상징하는 등축제, 네. 오클랜드에서 아주 성황리에 펼쳐졌는데 중국 문화, 그죠? 세계 어디를 가나 정말 잘 흡수되고 본인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축제를 만든다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는 이런 다양한 민족의 문화들이 또 다른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감수하고 수용하면서 융화시키는 것이 바로 다민족 국가의 뉴질랜드 문화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지 문화의 어떤 수준도 상당히 높아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것을 얼핏 봐도 아주 알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리의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는데 모자에 거의 뭐 가득 넘칠 정도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담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건 참 배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네. 거리의 예술가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면은 너 정말 멋지게 공연했다 네. 하는 칭찬의 의미에서 소중의 사례금을 주는 건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쪽에 예. 공연 에티켓 같은 거죠. 네. 예. 동전은 많이 놓더라고요. 지폐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뉴질랜드 여행을 하고 나니까 그 특별한 축제가 있을 때 한번 꼭 네.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여행 기간하고 축제 기간하고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혹시 뉴질랜드 여행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어떤 축제들을 좀 돌아보셔야 될까요? 뉴질랜드는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축제만이 아니라요. 그 요트 경기가 벌어지는 레가타 축제, 또 열기구 축제, 또 정원 축제, 집시 축제, 와인 축제, 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 1년 12달. 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도 네. 그 축제를 다 가보려면은 진짜 몇 달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왕 어렵게 떠나는 여행이면은 그렇죠. 그 지역에 축제가 열리는 거 미리 좀 알고 이렇게 가시면은 바로 그 여행의 그 느낌이 배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여러분께서도 여행 중에 만난 즐거운 축제 현장이나 재밌는 여행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사장 넓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